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200열 한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로는 감하다, 빼다 라는 의미의 감자가 되겠습니다. 줄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숫자나 양을 줄이는 것을 얘기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해서 총 12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숫자나 양을 줄이는 것을 얘기하는 감자가 되겠습니다. 감산 하면 지금 현재 한국어에서는 감산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쓰기는 하지만 많이 쓰진 않고 뺄셈이라는 말을 씁니다. 빼기 또는 뺄셈이라는 말을 감산 대신에 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감소는 줄어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숫자가 줄어들 수 있고 양이 줄어들 수도 있죠. 감축은 긴축해서 줄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감축은 능동적으로 줄이는 거고요. 감소는 어떤 일의 결과로 양이 줄어든 것을 얘기합니다. 경감이라고 하는 것은 덜어서 가볍게 해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을 경감시키다, 이런 의미로 쓰일 수 있는 거죠. 절감은 절약해서 줄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삭감은 항목을 줄여서 아예 빼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예산 심의를 한다든지 할때 이제 이런 삭감이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차감이라 하는 것은 빼서 계산하다 라는 뜻입니다. 주로 이제 회계 장부라든지 이런 데서 해당되는 금액을 빼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탕감이라고 하는 것은 빚진 것을 없애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없애는 것은 완전히 없앨 수도 있고 일부만 없앨 수도 있죠. 감면이라는 것은 줄여주거나 없애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금을 삭감하는 것, 형량을 삭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감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감퇴라고 하는 것은 기능이 퇴보해서 능력이 줄어들다 또는 세력이 줄어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사람은 노쇠해져 가면서 신체적 기능이 감퇴하다 이런 말을 쓸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살펴볼 한자는 오르다 라는 의미의 등 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오르다 라는 것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뜻할 수도 있고요. 물건값이 상승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다 라는 의미의 등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해서 총 12획에 해당하는데요. 이걸 두 획으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해서 13획으로 쓰셔도 무방하다. 등산 하면 산을 오르는 것을 얘기하고요. 단순히 산을 오르는 것도 물론 등산이지만 통상 스포츠의 하나로 이제 보시면 되겠죠. 등용이라고 하는 것은 용이 하늘에 오르다 라는 뜻으로 관직에서 사람을 선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등용문, 그러면 관직에 올라가기 위한 하나의 코스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이제 옛날에는 출세가 이제 관직에 오르는 게 다 출세였으니까, 그러나 이제 지금은 관직에 오르는 것 뿐만이 아니고 어떤 우리가 통상적으로 출세했다라고 하는 개념의 어떤 일 또는 자리에 오르는 것을 모두 등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거기에 이르기 위한 과정, 관문을 등용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등재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올려놓는다 그런 뜻인데요. 아무렇게나 쓰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문화재라든지 어떤 이런 가치 있는 일에 이름을 올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록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수업료를 납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는 어떤 과정에 조건이 돼서 입교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규정된 조건에 맞는 어떤 내용을 공식적인 기관에 고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자동차를 이제 구매한 경우 그것을 이제 관리하는 그 관공서에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등록이라고 얘기를 하죠. 등록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업료의 다른 말이고요. 등장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한 등장하다라고 하는 것은 연극과 같은 무대에 출연하는 것을 등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등장인물, 그러면 캐스트를 얘기하는 거죠. 등기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을 국가에서 관리하는 체계에 맞춰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물론 이 등기에는 부동산뿐만이 아니고 선박이라든지 이런 이제 동산도 포함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우편 서비스에서 우편물을 발송했다는 내용을 증빙할 때 등기라는 말을 씁니다. 등교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 수업을 하러 가다 라는 뜻이고요. 주민등록은 민주국가에서는 아마 우리나라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람이 태어나면 그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주민등록 번호가 나오죠.
출생 연월일과 남녀 구분, 그리고 이제 어느 행정동에서 출생신고를 했는지 하고, 그 다음에 그 동에서 그날 출생신고한 사람이 몇 명인지, 이 사람이 이제 몇 번째 신고한 사람인지, 그리고 이제 위조된 번호가 아닌지, 이런 것을 내용으로 해서 총 숫자로, 아라비아 숫자로 13자리로 부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주민등록 번호라고 얘기를 하죠. 등단이라고 하는 것은 연설하기 위해서 단상에 오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작가라든지 뭐 이런 특정한 일, 기술을 요하는 특정한 일에 이름을 올리는 것도 등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련자가 되겠는데요. 배우다 또는 익숙해지다 라는 뜻의 련자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단어 첫 자로 올 때는 연으로 읽히죠. 그런데 여기에 실사가 아니고 쇠금으로 쓰는 련자와 이 련자는 혼동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쇠금을 쓰든 실사를 쓰든 같은 말로 보셔도 크게 무방합니다. 그러나 이제 뉘앙스에서 이 쇠금을 쓸 때의 련은 훈련, 트레이닝을 한다라는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고요. 실사를 쓰는 련은 익숙해지기 위해서 노력한다, 연습한다, 그런 의미를 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실사를 쓰는 것이 이 쇠금자를 쓰는 것보다 좀 소프트합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해서 총 15획으로 구성된 한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실사자를 쓸 때는 기본적으로 요 부분이죠. 이렇게 소자로 쓰지만 점을 차례차례 이렇게 세 개로 찍는 형태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연습하면 무슨 일, 기술 이런 것들을 익숙해지기 위해서 되풀이하다 그런 뜻입니다. 맹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습하다 이런 뜻이고요. 세련되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거나 또는 겉모습, 예를 들어서 옷을 입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절제되고 품위가 있다 그런 뜻이고요. 미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떨쳐내지 못하고 마음에 담아두다 그런 뜻입니다. 연마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연마라고 하는 것이 갈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석기, 돌을 갈아서 석기를 만들죠. 신석기를. 그런 것처럼 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돌을 가는 것, 이것을 기술을 간다, 갈아서 익숙해진다 라는 의미까지 확대를 해서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연마하다라는 말의 그 밑에 저변에 깔린 것은 깔끔하게 갈아서 매끄럽고 반짝반짝 윤이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고급의 경지에까지 이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숙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연습과 연마 과정을 거쳐서 그 기술이나 일에 아주 능숙해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반대가 이제 미숙련이죠. 익숙해지지 않은 상태. 조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조련은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조련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병사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이라든지 뭐 개라든지 이런 동물들도 조련의 대상이 되죠. 연병장이라고 하는 것은 병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휘어드를 얘기하는 거죠. 연습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술, 예를 들어서 뭐 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 연마 중인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하나, 그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10개씩의 한국어 단어,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또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의 조성 원리하고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